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혼해신전에 와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오른쪽 방에 진도가 안 나갔었거든요. 일단 녹화가 끝나고 몇 번 더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 저번에 카카리코 마을 갔을 때 배운 노래가 요것보다 앞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의 신전에 가서 그 묘지 신전 쪽 진행하기 전에 얻어야 될 아이템이 있어서 그걸 얻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딴 건 아니고 딘의 불꽃인가?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. 그냥 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꼬였네요. 이럴 수가. 얻는 김에 그 마법 아이템 다 얻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하는데 일단은 순서가 꼬여서 뒤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. 될 줄 알았어요. 그나저나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묘지 쪽 신전은 던전 아이템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이라 조금 거시기합니다. 아이고 여기 갈랬더니 지금 폭탄이 없네요. 폭탄 써야 되는데 폭탄 안 주네요. 어릴 땐 씨앗이긴 한데 폭탄 나왔습니다. 좋네요. 여기 가운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됐다. 지금 가는 곳은 뭐였더라? 딘의 불꽃은 아니고 다른 아이템이거든요. 여기도 그 뭐지? 대요정의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. 대요정의 생. 난감하긴 해요. 오늘 신전 갔다가 뻘짓하고 있으니. 마법의 아이템. 디네블꽃. 여기가 디네블꽃이네요. 필요한 걸 딱 바로 얻어버렸습니다. 일단 뭐
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.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뭐지? 절에 젤다 공주 만나러 왔을 때 저쪽에 폭탄이 없어서 마킹 해놨다는 거겠죠 뭐. 일단 바로 나가서 두 번째 아이템을 얻으러 갈게요. 아, 밖에 갈 필요가 있나? 아, 기억이 안 나네요. 조라야 마을로 가야 되는데. 시리아의 노래? 숲의 신전으로 가서 조라 마을로 가면 되겠네요. 에이 상 좌우 좌우. 예, 네. 연주했고요. 조라 마을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요거 말고 기억이 안 납니다. 어릴 때니까 뭐. 특별한 위험은 없네요. 아, 이게 특별한 위험인가? 자, 넘어가고 있고요. 그러면 대고론도를 좀 얻어도 될 것 같긴 한데. 그거는 뭐 내용이 좀 더 많아지니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. 연계 미션 같은 게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여기 아닌가 보다. 여기는 올 때마다 헷갈리네요. 앞인가 보네. 그러면은 왼쪽. 자, 들어가시죠. 조라강으로 왔고요. 근데 지금 거는 얻어도 안 쓸 것 같긴 해요. 아닌가 쓰려나? 그러고 보니까 이쪽도 뭐 불 붙이기 하다 말았는데 그때 불을 다 붙여도 아이템이 안 나와가지고 안 했었거든요. 오류인지 모르겠는데. 루트 공주가 아직 현자가 되기 전이라 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른쪽 가서 지난번에 꽤 오래전에 이쪽에서 그 황금거미 잡았었거든요. 여긴 것 같은데. 깨졌습니다.
밑에 요정의 3명 들어왔고요. 최대한 옛 추억을 떠올리며 공략 같은 걸 안 보고 하니까. 오늘 신전에 먼저 간 것 같아요.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대충 알고 있어서 생긴 문제겠죠 뭐. 프로레 바람. 던전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일찍 얻을 걸 그랬나봐요. 매번 할 때마다 입구에서 또 진행하고 했었는데 일단 필요한 거는 다 얻은 것 같고요. 어차피 루피가 남아두니까 콩이나 좀 살까 하고 있어요. 그 부드러운 땅에다가 심을 콩 거의 다 심은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면 알겠죠 뭐. 저 지하로 가면은 하이랄호로 가니까 조라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기 하트도 먹긴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먹고 있죠. 루피가 이미 최대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냥 여기로 갈까요? 사다리가 있었네. 루피를 계속 먹고 있지만 지갑이 이미 최대라 못 먹습니다. 어릴 때는 여기 꼬꼬가 있네요. 자, 콩을 사러 왔으니 콩을 샀고요. 욕심 루피. 70 루피. 80 루피. 이제 90 루피 나올 때가 됐네요. 싸다. 이제 100루피가 되겠죠? 이만큼 사도 다 쓸려나? 이제 못 삽니다. 자, 그러면 심어야죠.
심으려고 샀는데 8개나 갖고 있네요. 그러고 보니까 여기 흙을 팠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꽃이 보이는 걸 보면 꽃이래 나비가 있는 걸 보면 뭔가 숨어있을 것 같긴 해요. 이걸 한번 써볼까나. 없네요. 일단 목표인 거를 둘 다 했으니 어른이 되러 가야 되겠습니다. 시간의 신전으로 이동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요지 있는 신전이 아마 어둠의 신전? 일텐데 그쪽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. 던전 아이템이 없으면은 던전까지 못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쉬운 건 아쉽죠.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암흑의 야상구 묘지로 봐도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자 뒤쪽이고요.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스타트 버튼 누를 텐데 눌렀을 때 저기 딘의 불꽃을 세팅할 걸 그랬어요. 아 이게 아니지. 저 하나하나 다 붙이려면은 힘들기 때문에 마법으로 한 번에 붙인 거고요. 화살이 없지만 화살로 다시 세팅했습니다.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진실의 눈을 세팅해야 되는데 일단 건너가 보죠. 오카리나 당분간 안 쓸 것 같으니 진실의 눈으로 세팅하고 진행할게요. 일단 주변 오 왜 떨어져? 미안해. 자. 마땅히 이쪽 비어있네요. 일단 들어왔는데 저기 뭔가 눈이 깜빡거리고 있네요. 여기 you
깨지니. 여기가 들어온 데 같은데. 그냥 한 바퀴 돌은 건가요? 여기가 들어온 데인가? 지도가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. 진실의 눈 없어도 이미 진 건 아까 많았으니까. 제가 싫어하는 몬스터가 있습니다. 오카리나를 세팅하죠. 그 다음에 태양의 노래. 그러면은 경직되고요. 열심히 때려주면 됩니다. 뭔가 박치가 오는 것 같은데. 잡았고요. 보물 상자 나오나요? 지도가 들어있을 것 같은 크기. 역시나 지도가 있었네요. 화살 또 얻었고, 여기 볼일 없을 테니 나가보죠. 지금 방향 보면은 지도에 입구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. 찾았습니다. 못 때리니? 똑같은 소리 계속 나오네요. 여기서 들어온 건데 길은 안 보이고. 이쪽이다. 쟤네들도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불러보죠. 중간 보스 같은 녀석 나올 텐데. 이 녀석 머리를 때려서 잡았던 것 같아요. 잡혀야 하나 올 테니까. 잡혔고요. 머리를 때려주고 있습니다. 잡히면 또 나오겠죠. 안 나오나요 이번에? 너무 빨리 잡혀.
풀어주고 올 때까지 기다리죠. 걷는 분은 아가씨네요. 이건 좀 위험한 바람인가? 아무튼 이건 나침반인가? 아니면 던전 아이템일 수도 있겠네요. 오버부츠 요게 없어서 혼의 신전에서 백한 건데 얻었습니다. 자 이제 나가면 되겠네요. 뭐라고 써 있는 거지? 아 여기 건너가려면 아까 그 오버부츠가 필요한 거였고요.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실패했습니다. 저기가 아닌가 보네요. 여기는 어디야? 일단 좀 미르긴 한데 호버부처도 얻었고 여기서 맞추죠. 얻어놓은 걸 써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시작할 때 요리로 오겠죠 뭐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